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공갈 사건 피해자 조사와 마약 혐의 피의자 조사를 한 번에 받을 예정이라 장시간 조사가 예상됩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배우 이선균 씨. 앞선 1차, 2차 조사와는 달리 이 씨는 성실하게 답하겠다는 짤막한 답을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이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입장이 여전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공갈 사건 피해자로 우선 조사한 뒤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해 수억 원을 뜯겼다며 강남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신원 불상자 등 두 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실장 A 씨는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 협박당했다며 협박범이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성균 씨는 A 씨의 집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 간이시약 검사와 국가수 모발 정밀 검사 등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이성균 씨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오늘 조사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